경상북도 포항에 월어리 청청 보입니다. 강강 술래와 비슷한 여성들의 마당놀이 우리의 수리를 찾아서 문인대학 유천이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다음 정류장. 오늘 경북 의성은 청명하고 화창하네요. 예전에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썰렁한데 공기도 조심하세요. 맞아요.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네, 조심해야 돼요. 8일 5일이 내일 일하며 듣다가 오늘 집안에 저녁하며 듣는 새벽 회사에 일이 없어 잠시 일이 좀 일할 때는 바빠서 문자 한 번 불렀는데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사같은 아이들 세혜씨 아빠를 기다리고 이승재씨 바라보고 많은 사랑 좋겠습니다. 이조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정류장, 다음 정류장은 뉴스터빈. Okay.
거는 할 수 있어. 찾던 경찰이 비무장 상태의 다른 흑인 남성을 자살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살된 남성이 총을 갖고 있어서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유족은 발포 당시 스콧이 비무장 상태로 아들의 화스러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면서 세계 주요 항구에서 사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에 한국은행이 500억을 추가 지원합니다. 한진해운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매출 채권을 선순위 담보로 잡아 최대 500억 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번 지원이 한진해운 대주주인 오너 일가와 대한항공이 내놓은 1,100억 원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대비한 예비자금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80%는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인증한 어린이집 부모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72곳 가운데 42곳 79%가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예산이 올해만 76억 원이라며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등 평가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하체입니다. 제주 시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피살된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첸 씨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제주 시내 성당에서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첸 러베이 씨는 흰 셔츠에 모자를 쓴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위장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고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트럼프 유명 감정팀이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경북 동해안은 비가 조금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아침엔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전국의